1978년 파리를 출발해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902편 여객기는 항법장치의 고장과 항법사의 계산 실수가 겹치면서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렸고 엉뚱한 무르만스크 상공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무르만스크 상공은 소련 북방항대의 방공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소련 방공군은 20시 54분의 레이더로 영공 400km 밖에서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오는 대형 여객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방공군은 이 미확인 기체에 25분간 무전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대로 Su-15 요격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되기까지의 과정은 902편 탑승자들의 증언과 소련의 공식 발표가 달랐습니다. 소련 발표에 따르면 긴급 발진한 알렉산드로 보소프 대위의 Su-15가 영공 침범 5분 만에 대한항공 902편 조종석 가까이에 접근했고 기체를 좌우로 롤링하는 등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902편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한항공 902편 기장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보소프의 Su-15를 발견하고 즉시 속도를 줄임과 동시에 비상 주파수 121.5MHz로 지시에 따르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외국인 승객들도 902편 항공기가 즉시 외부 등을 전부 켜고 민간 항공기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소프가 발사한 R-60 빔펜 열추적 미사일은 첫 발은 빗나갔으나 두 번째 발이 왼쪽 기체 끝을 맞췄고 이로 인해 날개가 4m가량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동체에는 10cm만한 구멍이 수십 개 뚫렸습니다. 동체에 생긴 구멍 때문에 객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한국의 김창규 기장은 즉시 기수를 45도로 내리고 고도를 9500m에서 1500m로 추락하듯 급강하시켰는데 이때 승객들은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켜보던 보소프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급격히 떨어지는 902편 항공기를 보며 추락했다고 확신하며 기지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나 김창규 기장은 낮은 고도로 들어가자마자 기체를 안정시켰고 그 이후로도 1시간 20분 동안이나 비행을 이어나가 소련 측에서 추락 확인차 보낸 아나톨리 케레포프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러자 아나톨리 케레포프는 즉시 상부에게 추가 지시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얼어붙은 코르피아르비 호수로 902편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다가 불안정한 기체만 해도 악조건이었는데 미끄러운 빙상 위로 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케레포프는 자신이 타고 있던 Su-15의 날개로 여객기의 날개를 억지로 눌렀고 결국 여객기는 호수가로 떠밀리듯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창규 기장은 역분사 장치와 방향타 그리고 보조날개 등 항공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제어 조작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기적과도 같은 비상착륙을 성공시켰고 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나톨리 케레포프도 어이없는 표정으로 감탄하며 상부에게 기적처럼 착륙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소련군 지휘실에서도 김창규 조종사의 신기에 가까운 기동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례로 분석하며 적이지만 존경의 기록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비행기 밖으로 탈출한 150명의 승객들은 180도 바뀐 소련군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김창규 기장은 대참사를 막았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외국인 최초로 AVG CNAC 항공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련은 이 기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신들의 여객기를 개량하는 데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